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플톤의 옥타퍼즈 2를 만나보겠습니다. 옥타퍼즈 페달은 70년대 중반 티코브라의 옥타비아 페달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레벨 노브와 부스트 노브 그리고 옥타퍼즈 기능이 선택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지미 핸드릭스의 중독성 있는 퍼즈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시작 전에 잠깐 사운드를 들었는데 역시 드라이브, 퍼즈의 명가 풀톤의 제품답게 압도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풀톤의 다양한 퍼즈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옥타퍼즈는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멤버 이 풀톤 옥타퍼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옥타퍼즈에 내장되어 있는 옥타브 기능을 제외한 퍼즈 사운드를 주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 있게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 옥타브 노브를 스위치를 켰을 때의 사운드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럼요. 이런 사운드를 원하셨던 연주자한테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페달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부스트, 퍼즈의 양을 조절합니다. 옥타, 퍼즈 스위치. 옥타로 설정 시 링 모듈레이터 느낌이 가미된 독특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으며 퍼즈로 설정 시 서스테인이 긴 퍼즈 사운드로 세팅이 됩니다. 이 친구도 센터 플러스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답터를 연결하실 때 그 부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아까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 부스트를 이미 끝까지 꺾어놓은 상태고요.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마치 진짜로 스피커가 찢어져 나갈 듯한 이 압도적인 음악감을 선사를 하고 있고요. 아 좋네요. 정말로 이 풀톤의 퍼즈답게 왜 그때 당시에도 명기로 이 친구가 인기가 많았었는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좀 줄이고요. 이 기타 볼륨 노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연주 좀 부탁드릴게요. 뉘앙스로 활용하려면 확실히 좀 네. 퍼즈 게인이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요 톤도 충분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훌륭해요. 뉘앙스에도 잘 반응을 하고 있고요. 다시 꺾어서 옥타브. 퍼즐을 좋아하는 연주자들 포함 저를 포함해서 약간 이 뭔가 이 숨넘어 같듯한 이 사운드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누가 들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앰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그죠, 그죠. 막 이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터질 듯 터질 듯 막 중간 중간에 툭툭 끊기기도 하고. 뭔가 진짜로 앰프가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하는데 이 옥타퍼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굉장히 잘 포착을 해서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지미 핸드릭스의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는 페달이다라고 설명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사운드를 만들고 있는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아까 안 해봤는데 볼륨 노브 컨트롤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척이라는 하이게인 페달이 진짜로 시원하다 못해 차가움의 끝이었다면 이번 시간에 다뤄보는 이 옥타퍼즈는 정말로 팔팔 끓는 이 진짜로 용암 같은 사운드를 그죠. 연출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각 페달마다 매력이 다르고 이 연주자들이 원하는 이 드라이브 퍼즈 사운드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극과 극의 경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풀톤 퍼즈 페달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퍼즈 페달이 이제 리뉴얼되면서 작아졌잖아요. 네. 다 그 예전 오리지널에 비해서 물론 네. 제가 오리지널을 제대로 쳐보지 않아서 뭐 정확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 퍼즈 매니아 분들은 퍼즈 좀 작아지면 네.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케이스도 두꺼워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펄이니 입장에서 네. 이제 뭐 퍼즐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 이제 퍼즈 진성 매니아 분들에 비해서는 뭐 애기죠. 근데 저는 그 퍼즈 페달 그 풀톤에서 만드는 퍼즈 페달들이 늘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그 비케이스 사이즈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밴더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소울 밴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리지널로 들어봤는데 나머지는 사실 못 들어봤습니다. 그 자료라고 해봤자 유튜브에 이제 있는 자료 정도만 참고를 해봤고 주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봤는데 저는 직접 쳐보면서 느낀 게 이게 케이스가 작아져서 많이 내가 느끼기에도 그냥 뭐 그냥 그저 그런 페달인가라는 인식이 있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 전혀 안 들고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 풀톤에서 제작되는 퍼즈 페달 중에 가장 나랑 잘 맞는 퍼즈 페달이 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실제로 만약에 퍼즈를 하나 구매한다면 얘를 하나 드리고 싶다라는 지금 생각도 들고요. 네. 실제로 그리고 정말 잘 만들었고 예쁘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크기가 작아져서 더 좋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빈티지, 진짜 오리지널 빈티지 페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뭐 사운드보다도 이제 모든 퍼즈 매니아들이 커뮤니티에서 말씀하시는 볼륨이 작아지는. 그래서 퍼즈를 밟아서 멋진 사운드를 낼 수 있는데 공연 때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소리가 앞으로 뚫고 나오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 같은 것들을 그냥 현대 퍼즈에서 오히려 더 내가 낼 소리를 내주고 물론 그 정말 뉘앙스 미세한 차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이펙터를 비싼 돈 주고 구매하는 거겠지만 녹음 때 그걸로 하고 라이브 때는 뭐 얘로 하고 그리고 저는 얘가 최종 아웃풋으로 내가 이제 퍼즐 사운드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은 솔루션에 생각하고 저는 풀톤의 퍼즐 페달 중에 이게 원픽이다라고 결론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던 옥타퍼즈 2에 대한 은총 씨 한주평.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체적인 한주평일 네. 것 같은데요. 작아졌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뜨거울 순 없다. 정말로 후끈한 사운드를 들려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풀톤의 퍼즈들 꼭 한번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차베커스의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